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또이 영상을 이렇게 앞으로 인연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박형준 님이죠. 예, 부산시장에 당선된 분님의 예, 사주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해서 부산시장에 당선이 됐는지, 또 이분의 사주 명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풀어보자 합니다. 일단 네이버 상에서는 또 인적 조회를 하니까 60년 1월 19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음력으로는 59년 12월 21일이 되고요. 사주 명세는 기해년 적축월에 병오일에 을미시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옛날 국회의원도 하셨고 교수도 하셨고 이래서 예, 그래서 시간을 잡기가 좀 애매했는데 보니까 첫째는 오시도 보았고요. 네, 미시로 보았는데 그래서 미시가 더 적당하지가 않을까 저래 그래 보입니다. 오시가 되면은 너무 탕화살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너무 혼잡이 되고 해서 사주 명식이 너무 좀 이렇게 좀 초안 사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을미시를 잡다 보니까 사주 원극이 굉장히 아름다워지고 예. 지난 시간에 보니까는 신유술 해자축으로 이렇게 와도 이분이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를 할수 있었던 것은 이 사주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강이면서도 신약 같고 신약 같으면서도 신강 같은 예 그런 사주가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축월에 태어나는 병화가 예 여기 보면은 이 해자축 수국을 맞으면 굉장히 신약이 되는데. 또 여기 보면 안에서 조상의 기운에서 정림 한목을 해서 자기 원국을 또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신약 같은데 여기서 도와주니까 신강으로 변해버리고 또 이렇게 해서 오미합화를 이제 사오미 방합을 해버리고 해자축 수국을 하죠. 이놈은 물러가지만 일로 또 불러가 버리니까 여기서 합을 해주니까 또 약간 세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사주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성도 있고 예 이래 되면 모든 걸 갖춰 놓아서 사실은 무슨 운이 와도 크게 이 사주는 흔들림이 별로 없습니다. 또 양인살의 양쪽 백호살을 이렇게 갖고 왔지 않습니까? 머리는 상당히 비상하고요. 또한 이축 중에는 우리가 이제 재물이 창고를 갖고 있어서 재물이 상당히 많은 예,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로 넘어져도 재물이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사주거든요. 또한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마이크 할수 있는 거는 뭐 병화일주라서 그렇다고 보고요. 또 사람이 훤하게 생겼으면서 그게 아기가 으깨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병화일주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좀 밝게 보이고 환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살성이나 이런 어떤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야 그거는 안경으로 이제 보완을 해버리니까 전체적인 관상은 굉장히 훈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성에는 약간 살성도 좀 있는 분인데, 그 이제 이 안경으로서 잘 이렇게 캄프라치를 잘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됐느냐? 이 대운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명식을 따지게 보면은 59년생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63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만으로 62세가 보면은 이 미대운에 와 있어요. 미대는 미는 토지만 사실은 해몸이 목국을 하고 예. 또 사오미 이렇게 방갑을 해서 불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불은 굉장히 강한 불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신강과 신약을 따진다면 저는 약 약간의 신약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이 매운 이 미대운에서 조상과 또 합의돼서 자기를 생애해주고 또이 자식 자리에서 서로 간에 뭡니까 사오미 방합을 하면서 또 이렇게 생애해주고 또 지난달에 이 신묘달이 오면서 신축은 본인데 나빠서 약간의 구설수가 되죠. 그래서 약간의 지금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신묘달이 오면서 구설수가 이렇게 신이 자기네는 병신 합수를 다 해버리니까 예 여러 가지 그래도 신묘달이 오면서는 이분이 나올 수 있었고 이 표가 올라오는 거는 해몸이 목극을 하면서 해묘 목극이 되죠. 신묘달 오면서 자기 인지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약간 이제 신약을 받쳐주게 되고 임진달이 이제 4월 4일부터 임진달이 되죠. 임진달에 오면서 목기운이 또 정임 한목을 하면서 자기를 또 생해주고 또 이렇게 뭐이 병호 이 양인살 약간 합살이 해버리죠. 병임충운을 해서 충운하면 합살은 또 좋은데 실제로는 약간의 관제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뭐 여러 가지 LCT나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는 거는 예. 병신합수를 해서 좀 그렇고 그 수가 나오는 관제수가 되죠. 또 병임충고를 하면서 관제수가 되고 그래서 이 중에 어떤 약간의 관제수가 지금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 서울시장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어떤 논센스가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런 부분이 관제수가 지금 많이 따르는 그런 운인데
그래도 이제 보니까 뭡니까? 임진들 오면서 본인들은 합을 해주고,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앞길이 열리는, 식신의 운이 들어와서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으로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주는 너무 아름다운 사주가 돼서 실제로 이 미시를 잡아버리면 사실은 무슨 운이 와도 크게 흔들림 없는 아주 고급차. 예. 또 이렇게 우리 배에서 기준 잡으면 아주 힘 있는 톤수가 높은 그런 배들, 그런 배들은 뭡니까? 항공모함처럼 크게 바람이 흔들리지 않고 태풍에도 견디지 않습니까? 그럼 사주 명색이 너무 좋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무슨 운이 와도 크게 흔들림이 없는 그런 운이고, 앞으로도 금전복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운이고요. 또한 내년부터는 이민 이제 이렇게 올라 넘어가면서 임묘진으로 가면서 이분이 뭐또 재선도 저는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명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대운을 보면 이제 사오음 이렇게 가는데 64세에서 74세까지 예 보면은 이제 이 오대운도 이 운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가 오히려 이 오운 계기가 예, 몇 선을 또할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대안이, 정치적인 길이 다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을미시를 잡아보니까 사주는 너무 아름다운 사루가 됐고, 뭡니까? 인성도 갖춰졌죠. 그죠? 그런데 올해는 왜냐면은 제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약간의 신약으로 보면은 이 을목이 용신이 되겠죠. 용신이 되는데 이 용신을 을신충을 하면서 좀 건드려버리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신묘달 오면서 좀 건드리게 되고, 그죠? 이렇게 오면서 구슬수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예, 사주 원국에서 이 미대운에서 워낙 강한 불이, 예, 불이 이렇게 해몸이 목국을 하면서 이 올라오기다, 뿌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병화가 쓰러지지 않는, 저는 그래도 약간의 신약이 아닌가, 요렇게 추명을 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신강을 봐서 원래 뭐 을요일이고 또 신축년이고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 그러는데, 저는 원래 이 자체는 너무 사주가 좋고 약간은 신약인데 대운에서 크게 받쳐주고, 예, 또 일운에서 받쳐주고, 또 지난달에 신묘가 오면서 신보다는 아무래도 묘가 강하겠죠. 해묘 미 목국을 하면서 이분의 예, 양인사를 도와주게 돼서 오히려 크게 발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저는 약간의 신약으로 보면서 이렇게 추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재선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아름다운 사주고, 또 부자 사주고, 그래서 또 관상도 상당히 좋은 사주로 추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또 박형준님의 사주 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나름 또 식견이 다른 분이 있더라도, 예, 이 우리가 여금 뭡니까? 하늘의 이치, 예, 천지인을 공부하는 분들은 누가 원래 그러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팔봉 선생은 저렇게도 보는구나. 은어 선생은 이렇게도 보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맞네 아니네 할 어떤 이렇게 판별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화심이 돼 있어야 됩니다. 판별하면은 그분은 그때부터 공부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박형준님, 예, 부산시장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사주가 흘러서 당선이 됐는지 또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사주고요. 예, 양인살에 백호살 양 옆에 이렇게 끄고 있는 우리가 살이 세 개가 중첩이 되면 귀격으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격의 사주고, 오히려 강력한 대운에서 지금 받쳐줘서 오히려 이분의 굉장히 힘을 받는 그런 사주다. 이래 본데, 단지 세운과 우리가 일울 이렇게 모든 운은 좀 분리해서 구설수는 좀 많이 따랐다. 이래 봅니다. 그러나 대 강력한 대운에서 예, 본인들은 바로 이거 뭐 관이죠. 관하고 대운이 합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합이 되니까 관이 합이 돼서 자기인데는 목을 올려줘서 예, 그 관이 오히려 예, 구설수가 자기인데는 돌아와서 명예가 되고, 예, 또 인성이 돼서 예, 크게 자기 사주를 발복하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앞으로 있는 될 모든 분들에게 예, 인연을 맺어주시면 큰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분들의 사주 명식을 올려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